네, 오늘 우리 요한일서 지금 말씀을 서로 교독하신 말씀을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그 히브리말로 얘기하는 그 고이니아의 그 백성들입니다. 연합하여 사귀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며 그 말씀으로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들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에서 딴 길로 가는 것은 내가 빛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에겐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아주 의롭게 보여지려고 행동하게 되고 의롭게 행동해지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짓말로다가 세상을 살아간다고 우리 하나님은 10절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아주 어려운 것 같고 쉬운 것 같고 여러 면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10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즉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와 가증되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는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과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그 참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유혹들로 인해서 오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배타하면서 대적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 목전에 우리를 비춰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목전에 서는 것들이 우리가 서는 그러한 것들로 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얼마나 그 생명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나를 말씀 안에 거울에 나를 비치는 우리의 생활들이 돼야 될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 안에서 우리는 이 옛계명은 다 잊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너의 들은 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새 계명에 접붙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쭉 보면은 첫 번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받습니다. 이 말씀 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느냐면 양은 큰 목자다. 이 양의 이큰 목자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진리의 꼴을 풍성히 먹는 사람이고 그 풍성히 먹는 사람을 우리는 주는 자를 보면서 그 주는 자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또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양을 물어 가고 또 해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진리의 종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 진리의 꼴들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악한 자의 손에서 구원을 받고 보호하시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을 보면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에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 우리가 얼굴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볼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은 열심히 하나님 목전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양들을 헌신자같이 버리고 자기 갈 길로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고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워 찢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자래야만이 하나님의 큰 목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그 걸음을 걷기에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힘들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길을 가는 분은 항상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고 선포합니다. 영원한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피 흘린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피를 흘리면서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른다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나로 인하여 내가 죄가 있어 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몸소 지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고 또한 우리의 말씀들로 인해서 꿇은 무릎에 아버지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신 이는 첫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신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참으로 세상의 짓과 죄시가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택한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그 중보자가 되신 그분을 쫓아가면서 우리는 오늘도 삶 속에 주님의 영광들을 세우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천국의 과 영생 약속의 확증을 준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 1서에서 나타나 역사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에 보면은 교회의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들어와서 참으로 현혹하며 많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끌고 갑니다. 그때 이 복음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진리 가운데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 저자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살지를 못하면은 결국은 악한 자의 밥이 되고 그 악한 자의 인도함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둠도 조금 있으면 없어집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 이 어둠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과 영생 약속의 확증을 준 자,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전파되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 같이 죽음의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매 시간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많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당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너의 믿음도 헛되다고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
들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음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파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붙잡고서 이 말씀 안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말로도 할 수 있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발 걷는 그 발 곳은 그 곳곳마다 세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부활은 헛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를 위해 했다는 걸 믿을 때 우리는 그 부활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다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가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양을 보고 지키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복음 방송국의 메시지가 세상 널리 퍼져가는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은 체험하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방송에서 전해지는 이 메시지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곳에 우리의 삶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양수의 칼에 날선 검같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목회자의 축도하는 축도의 소리를 게을리 듣지 마셔야 합니다. 많은 종들이 예배가 끝나면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그 축복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 첫째는 나는 양의 큰 목자다. 이 양을 인도하는 것을 나에게 맡긴 목자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예수 안에 계심으로서 그 안에 하나의 한 몸과 일치된 주님의 모습들을, 저만은 그 약 목자의 그 음성을 전하는 소리를 게으리 듣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목자는 얘기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린 자가 바로 나니 내가 흘린 피를 너희는 감당하고 지고 쫓아만 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목자들이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전파할 때에 아멘하고 받는, 아멘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 흘림의 역사가 그 여러 목자님을 통해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자를 통해서 그 목자의 음성 속에서 찾아내시고 주님의 그 목자의 피 흘림의 뜻을, 그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목자는 증거를 합니다. 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여러분 헛되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살아나신 주님의 목소리가 나는 부활의 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서 그 인도 속에 나의 모든 것들이 쓰러져가는, 깨어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살 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되질 말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을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의 최후는 참으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 죄악된 생활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생활에 우리는 젖어있지 말아야 하시고 미쁘시고란 신실하시라는 뜻입니다. 이 미쁘신 우리 그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확증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들이 나를 인도하고 우리를 깨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빛임을 말하는 이 빛 전혀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 목전에 아 주님 오늘도 주님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내가 거합니다. 거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삽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내가 전파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중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것들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안 됩니다.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랑의 의무들을 다하는 확신한 가운데서 죄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신앙 지침을 제시하는 요한일서 1장서부터 10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며 주의 귀한 그 코니아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로 묶여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이 연합된 생활이 우리 중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의 충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나의 헛된 옛것은 다 벗어버리고 오늘도 새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한 시간 한 시간 1초 1초 자라가는 이 시간 모두가 주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에 내가 서야 되고 이곳에 섰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것들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체험하는 자만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체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고 간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체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갈 때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하는 사람만이 담대하게 모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경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죄 없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죄 없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죄 중에 살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워졌고 그 말씀에서 새로워지다 보니까 내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걸어간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도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말을 전하지 않아도 주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남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참으로 주님이 흘리신 그 모습의 피의 권능의 역사가 우리가 주님이 인도하여 가는 모습들을 따라가면서 오늘도 승리하고 살아갈 때 나의 말씀 안에 거함을 그 모습 그대로가 세상의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귀한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하셔 서 있는 곳에 선포되는 곳곳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말씀과 부활의 역사와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되어 될 줄을 믿사하고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